네,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 토트넘 대 웨스트햄의 맞대결, 토트넘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가 뭐 아쉬운 찬스도 있긴 했지만 뭐 그래도 네. 대체적으로 가장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또뭐 MOM에 선정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특히나 전반 막판에 득점을 올렸지만 VAR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내려졌죠. 저는 그 VAR에서 뭐 그걸 막 이렇게 막 세분화 시켜서 손흥민 선수가 더 앞에 있다 이런 것도 괜찮긴 했지만 저는 이건 웨스트햄의 수비의 잘못이다. 아, 역으로. 역으로. 아, 발성에 그 수비수 좀 누구였죠? 프레드릭스. 네, 프레데릭스의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좀 무적했구나, 그거. 그죠? 왜냐면 프레드릭스의 엉덩이와 손흥민 선수의 왼발인데 프레드릭스 선수가 힙업이 안돼 있다. 준비 운동 때 조금 좀더더 힙업 스쿼트를 운동을 조금 했으면. 스쿼트를 좀더 아. 했으면은 그 업이 돼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발과 좀 동일 선상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득점으로 연결됐을 네. 텐데. 그냥 철저히 국뽕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그 과정은 너무 좋았습니다. 로셀수가 저는 뭐 손흥민 선수와 함께 로셀수를 가장 활약했던 선수라고 봅니다. 뭐 중간에 스페이스도 굉장히 좋았고 매끄럽게 이제 공수전환하는 역할들 그리고 이제 뭐뭐쫑 패스, 횡 아, 패스 너무 모두 좋았죠. 예. 예,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이었고 뭐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된 패스도 거의 뭐 이제 공간을 바라보고 그렇죠. 예, 뛰는 손흥민한테 패스했던 게 주요했죠. 저는 그 패스를 연결할 때 옛날에 박지성 선수에게 긱스가 첼시전에 오, 딱준것 같은 그 그러네. 장면, 그쵸? 아, 나 네, 그쪽이네. 그쪽이고 이제 아. 니어 포스트로 그쵸, 딱 그쵸, 그쵸. 해결했던 그 장면인데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패스가 오고 나서 이제 한 명을 제끼는 그 동작이 또 굉장히 너무 부드럽게 좋았죠. 연결되면서 네. 바로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터치가 됐죠. 뭐 이제 그게 VAR로 취소되긴 했지만 토트넘이 계속해서 웨스트햄을 몰아붙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의 파비안스키 골키퍼를 좋아하긴 합니다. 옛날 스완지 아. 시절부터 너무 잘했던 아, 골키퍼이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또 중계했을 때 아, 그쵸, 그쵸. 메인 골키퍼에서 잘하긴 했는데 약간 에이징 커브가 온것 같은 느낌이 조금 아, 들었어요. 그런 수도 있죠. 네, 실수도 조금은 보여지긴 했고 사실은 뭐 선방도 있었지만은 토트넘의 공격이 진짜 맹공세인데 이 라인업을 유지해서 무리뉴 감독이 되게 흡족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리뉴 감독이 이제 그동안 전반기나 이제 프리미어리그 중단되기 전까지는 뭐 부상 선수들이 하도 많아서 굉장히 이제 베스트 11을 꾸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뭐 3개월 동안의 이런 리그 휴식기, 중단기를 거쳐서 모든 이제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다 아, 좀 보니까 풍성해졌죠. 예, 뭐 최정예 멤버들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흡족했죠. 네, 그래서 그 흡족한 라인업으로 무리뉴 감독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감독 300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잉글랜드 팀 맡고 맞고 나서 나서, 예. 예, 300승짜리 오늘 올렸는데 첼시 시절이었죠. 2004년 부임해서 3년 동안 124승. 그리고 이제 또다시 첼시, 그렇지. 인테 인터밀란이랑 갔다가 레알마드리드 갔다가 다시 첼시로 첼시. 왔는데 그때 이제 80승. 저 기억력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맨유 맨유 시절. 부임해서 84승. 맨유 시절에 생각보다 승을 많이 했네요. 아, 승리 많이 했습니다. 네. 승률이 그래도 나쁘지 나쁘지 않았어요. 않았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때 승률이 조금 안 좋긴 한데 명성에 비해서는 30경기 치르면서 12승째 올리면서 그러면서 다 합쳐봐. 300승은. 그건 300승이겠죠. 아, 그쵸. 네. 그렇게 300승을 달성을 하는데 또뭐 손흥민 선수도 기여를 하고 무리뉴 감독도 뭐골 나오면 뭐 리액션도 좋았던 것처럼 예. 승리가 좀 필요했던 토트넘이 그쵸. 마침내 승리를 하게 돼서 조금 더 이제 챔스 경제권에 가지 않았나. 그리고 또 무리뉴 감독단 모습을 또 기자 형한테 보여줬어요. 어떤 모습이죠? 기자가 이제 아, 오늘 300승이었다. 알고 있었나? 그랬더니 몰라. 아, 알수 없어. 너무 멋있다. 당신이 얘기해줘야 알수 있어. 마치 BK가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실례합니다. 델리알리의 코스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왜 저를 쳐다보셨어요? 있으니까 가지고 아, 있으니까. 좀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보면서. 네. 예, 네, 그랬는데, 좀, 아직 적응은 안 되죠. 아, 적응은 안 되죠. 예. 아싸! 약간 그 느낌이 나긴 했습니다. 델리알리 선수가 이제 징계 이후의 경기여서 조금 경기력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물론 델리알리 선수까지 이제 폼이 올라와 그쵸? 주면, 저는 남은 경기 토트넘이 챔스 진출을 위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7위에 올랐는데 승점 45점이 되면서, 그리고 또 좋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은 올 시즌 다섯 번째로 이제 클린시트 경기를 했어요. 아, 네, 정말 공격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뭐 본머스나 이런 팀과 함께 뭐 클린시트 올 시즌 이제 무실점 경기 꼴찌였거든요. 네 경기로.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클린시트 경기를 펼치면서 수비에 좀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도 있고. 네. 물론 또 알더베이럴트와 뭐 베르통원이 없는 아, 그 선수들을 그렇죠. 제외하고 센체스랑 저 다이어를 내세우면서도 이제 무실점을 펼쳤기 때문에 네. 이제 좋은 모습이라 볼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또그 자리에 또 이제 한국 선수가 한명싹 아,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커먼. 네. 코리안 몬스터. 네, 코리안 몬스터가. 안녕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리 케인 어떻게 봤습니까? 아, 해리 케인 선수는 좀 오랜만에 네. 체력이 지치긴 했지만 막판까지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제 도움을 완성시켜서 도움을 그쵸. 받아서 골을 기록을 했는데 해리 케인 선수가 많이 올라와야 토트넘이 사실은 챔스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거의 뭐 먹여줬지 뭐. 먹여줬죠. 네. 손흥민 선수가 거의 이렇게 아, 이따가게 줬죠. 손흥민 선수가 사실 그 하프라인쯤에서 패스 자체를 이제 타이밍 굉장히 그래도 딱 보기 쉬워 보여도 타이밍 어려운 거였는데 한 번 딱 터치를 하고 바로 이제 두 번째 터치를 패스로 이어가면서 완벽하게 그렇죠. 패스 찬스로 만들어졌죠. 에러트의 오늘 경기에서 좀 많은 이야기 또 많은 가능성을 봤던 토트넘 경기였습니다. 저는 좀 잘해서 뭐 다음 시즌 챔스에 진출할 수 있는 토트넘의 순위권 대기를 또 많은 축구 팬들도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 오늘 또 재밌게 또 부탁드렸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